이번 사건은 1986년부터 2024년까지 비극적인 사건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그 이면에 복잡한 인물관계와 충격적인 진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셰리, 그녀의 남편 존, 그리고 존의 전 여자친구 경찰관 스테파니의 살인 사건을 돌아보겠습니다. 1986년 2월 존 루에튼과 셰리 라스무센은 로스앤젤레스 북서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부부입니다. 존은 제품 개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으며 친구들의 눈에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운동을 좋아하고 180cm가 넘는 키에 모델 같은 체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성격은 온화하면서도 명랑하여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1984년 6월 셰리를 만났습니다. 셰리는 의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넬슨은 아내 로레타와 치과를 개업하고 세 딸을 키웠습니다. 셰리는 재능이 뛰어난 소녀였습니다. 중학교 때 두 학년을 건너뛰고 16세의 나이로 로마린다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의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중환자실 간호를 선택했습니다. 성인이 된 셰리는 180cm의 키에 모델 몸매를 갖추고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신감 있는 성격을 갖추고 있었고 경쟁을 좋아하며 결정적인 것에 주저함이 없었으며 항상 활력이 넘쳤습니다. 이런 성격은 직장에서도 그녀를 돋보이게 했으며 20대의 글렌데일 메디컬 센터의 간호부장으로 승진하는 놀라운 속도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친구들과 동료 환자들은 그녀를 매우 똑똑하고 근면하며 온화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을 항상 신경 쓰는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딸이 존과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넬슨은 처음에는 예비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넬슨은 성공한 사람으로 강한 성격을 지녔고 매우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넬슨은 존이 다소 약하고 망설이며 결정을 짓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는 두 사람은 1985년 5월에 약혼하고 고급주택 단지에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이 타운하우스의 문과 창문은 고급 방범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1980년대 로스앤젤레스의 치안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이곳은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1985년 11월 23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986년 2월 2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존은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내에게 그날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셰리는 전날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휴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존이 오전 7시 20분 집을 나섰을 때 셰리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오전 10시경에 집에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존은 아내가 병원에 갔다고 추측하고 그녀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은 셰리를 보지 못했으며 휴가를 신청했다고 말하자 집에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고 전화기의 응답기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셰리가 밖에 나가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부부는 집에 없을 때 응답기를 켜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저녁 5시 55분 집에 도착했을 때 차고문이 열려 있으며 깨진 유리가 바닥에 있었습니다. 또한 약혼 선물로 준 아내의 BMW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3층짜리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존은 아침에 나갈 때 차고문을 잠갔다고 확신했지만 지금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1층 거실에 들어섰을 때 아내가 목욕가운을 입고 맨발로 카페 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지만 그녀의 얼굴이 부어 피가 말라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리를 만졌을 때 이미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수사를 이끄는 사람은 마이어 형사였습니다. 조사 결과 두 문의 잠금장치는 모두 온전했고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존은 출근했을 때 앞문이 잠겨 있었는지 확실치 않았고 경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이어 형사는 살인자가 잠기지 않은 앞문을 통해 집에 들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살인자가 오전 10시 이전에 집에 들어와 범행을 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셰리의 치명적인 상처는
가슴에 입은 세 발의 총상이었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머리를 세 개 맞았으며 살인자는 세라믹 꽃병을 사용해 셰리의 오른쪽 눈을 먼저 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문의 방범 시스템 경보 버튼에는 피가 묻은 손자국이 있었고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려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2층 방에는 총알 한 발이 있었습니다. 뒤쪽 발코니의 유리문 하나는 총알이 내부에서 외부로 발사되어 깨진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마이어 형사의 파트너 다른 형사는 셰리의 팔 안쪽에 깊게 물린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는 싸움 중에 여성이 물었다고 말했지만 마이어는 남성도 싸움에서 물을 수 있다며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는 DNA 기술이 범죄 수사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물린 자국을 면봉 두 개로 조심스럽게 닦은 후 시험관에 밀봉했습니다. 당시에는 별 의미 없어 보였던 이 조치가 23년 후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범죄 상황들은 셰리와 살인자가 2층에서 1층으로 치열하게 싸웠음을 보여줍니다. 견고한 목재로 만든 캐비닛은 옆으로 밀려나 있었고 많은 신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거실의 서랍 하나가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품은 사라지지 않았으나 BMW 자동차만 사라졌습니다. 셰리는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고 분홍색 티셔츠와 속옷만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친밀한 사람과 함께 있거나 갑자기 침입자를 만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단서들을 토대로 마이어 형사는 머릿속에 두 가지 가능성만 남았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저지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침입한 강도에 의한 것입니다. 마이어는 존을 신문했고 아침 7시경 출근한 후 저녁까지 사무실에 머물렀으며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마이어 형사는 강도 사건으로 판단하고 자신만의 이론을 세웠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도난당한 BMW가 집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은 상태였고 열쇠는 꽂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차 안에서 셰리의 머리색과 일치하는 갈색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셰리의 집 근처에서 두 명의 라틴계 남성이 여성을 총으로 위협하며 강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 발생 6주 후 셰리의 집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리사의 집 구조는 셰리의 집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을 뒤졌으며 범죄자들은 일부 보석도 가져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셰리 몸에서 발견된 총알을 분석하여 38구경 권총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도를 당한 리사의 증언에 따르면 라틴계 강도가 소지한 권총도 38구경 총이었습니다. 마이어 형사는 사건 정황을 강도 살인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10월이 되어도 진전이 없자 셰리의 부모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현상금을 게시하여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안했습니다. 마이어 형사는 라틴계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들의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1987년 셰리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단서 제공에 대한 보상을 제안했으며 셰리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이어 형사는 자신의 판단을 확고히 믿었지만 그가 은퇴할 때까지 강도 두 명의 라틴계 범죄자는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제니퍼 프랜시스라는 범죄 과학자가 셰리의 사건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986년부터 검시관의 증거실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던 물린 자국 샘플을 발견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침에 있는 핵상피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DNA 검사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 샘플에는 두 사람의 DNA가 있었습니다. 적은 양의 DNA는 셰리와 일치했으며 더 많은 양의 DNA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프랜시스는 DNA 유전자를 미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했지만 일치하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DNA 비교를 할 때 실망은 흔한 일이지만 프랜시스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폭력 범죄 용의자의 염색체는 보통 XY인데 XX이었습니다. 즉, 셰리의 팔을 물었던 사람은 여성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랜시스는 미제 사건 형사들에게 전달하며
셰리가 여성에 의해 살해당했다면 마이어 형사의 이론이 틀렸으며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4, 5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009년 로스앤젤레스의 범죄율은 크게 감소했고 경찰 수사관들은 미제 사건 해결에 관심을 높였습니다. 짐 너틀 형사가 셰리 사건을 맡게 되어 프랜시스의 보고서에 주목했습니다. 셰리가 죽어가는 동안 그녀의 팔을 물었던 사람이 여성이라면 두 명의 라틴계 남성이 강도와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건 재조사를 신청한 후 업무를 돕기 위해 두 명의 동료를 배정받았습니다. 모든 파일을 검토한 후 많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셰리의 집은 울타리와 벽이 있는 커뮤니티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집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집에는 도난 방지 시스템이 있다는 표시가 있어 집에 아무도 없으면 외부인이 들어올 때 경보가 울립니다. 강도 범죄자들은 보통 이런 집을 고르지 않습니다. 둘째, 마이어 형사는 주변 이웃이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강도와 셰리 사이에 약 60분에서 90분 동안 격렬한 싸움이 있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목표로 하는 강도는 발각되면 빨리 살인을 하거나 현장을 빨리 떠날 것이며 1시간 이상 현장에서 싸울 가능성은 낮습니다. 너틀 형사팀은 금품이 없어지지 않은 것과 현장에 흩어진 상황은 살인자가 강도 현장으로 위장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서를 바탕으로 사건 현장을 재구성했습니다. 살인자는 앞문을 조용히 들어가거나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문을 열었지만 경보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셰리는 2층 침실에 있었으며 침입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인자는 바로 2층으로 올라가 셰리를 보자마자 그녀에게 두 차례 총을 쐈습니다. 셰리는 총알을 피했고 한 발은 창문 유리를 깨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면서 셰리는 아래층으로 달려가 경보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살인자가 막았습니다. 그때 격렬하게 싸웠으나 키가 큰 셰리가 살인자의 총을 떨어뜨리고 조르려 했을 때 셰리의 팔뚝을 범인이 세게 물었을 것입니다. 셰리가 팔을 놓자 살인자는 거실 선반 꽃병으로 셰리의 이마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셰리가 바닥에 쓰러지자 살인자는 즉시 총을 집어들고 셰리의 가슴에 총을 세 차례 발사했습니다. 그 후 총을 담요로 덮고 가슴에 두 번 더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볼 때 살인자의 목적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셰리를 죽이려 육체적으로 대적하고 강도 현장으로 위장할 생각을 했을까요? 형사들은 조사를 다시 시작하고 사건 파일을 살펴보며 4명의 여성 용의자를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너틀 형사는 마이어 형사의 메모를 검토하다가 1987년 수사 노트에서 남편 존의 전 여자친구는 스테파니 라자루스이며 그 옆에 피오라고 써 있었습니다. 너틀 형사는 피오는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존의 전 여친 이름을 경찰 인명 시스템에 입력하자 여성 탐정이 있었습니다. 스테파니 라자루스는 1983년에 경찰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1984년에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에 근무하며 1986년 사건 당시 순찰관이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2009년 고위급 경찰 탐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술품 도난 사건을 담당하는 미국에서 유일한 부서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도난당한 조각상을 회수해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테파니는 로스앤젤레스 경찰 여성협회의 활동적인 회원이며 25년간 징계조사나 민원이 없는 탄탄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너틀 형사는 스테파니의 이력서를 본 첫 반응은 범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의자가 부족하여 일단 스테파니를 목록에 포함시켰지만 4명의 여성 용의자 중 가장 가능성이 낮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를 통해 목록에는 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셰리와 분쟁이 있던 여성 간호사와 스테파니였습니다. 2009년 4월 비밀리에 DNA 샘플을 수집하여 비교한 결과 여성 간호사는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테파니만 용의자 목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너틀 형사는 셰리의 남편 존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물었습니다. 존은 셰리의 아버지 넬스가 그의 전 여자친구를 의심했지만 존은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너틀은 다시 셰리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서야 셰리의 아버지는 23년 동안 느꼈던 분노와 좌절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셰리의 아버지는 스테파니가 용의자라고 말했지만 수사관들이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형사들은 TV나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말이라며 조롱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1986년 딸이 살해된 소식에 넬슨은 고통과 분노에 살고 있었습니다. 넬슨은 그동안 못다한 말을 너틀 형사에게 자세히 말했습니다. 부부와 딸 사이의 관계는 허물없이 좋았습니다. 부녀는 자주 몇 시간씩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딸이 약혼한 후 결혼하기 전에 딸이 문제가 생겼다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강한 성격의 그녀가 전화로 울기까지 했습니다. 셰리는 아버지에게 초대받지 않은 여자가 문을 두드렸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존의 전 여친으로 집에 스키를 가져와 존에게 왁싱을 부탁했습니다. 셰리는 찾아온 여성이 자신을 자극하고 괴롭히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이 떠난 후 존과 싸웠습니다. 존은 과거에 데이트했을 뿐이며 정식으로 사귄 적은 없다며 완전히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셰리는 존이 스키를 왁싱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전 여친을 멀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온화한 존은 전 여친에게 심한 말을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셰리에게 그녀를 무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이 남자답게 행동을 못하자 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여친이 스키를 찾으러 왔을 때 셰리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여친은 다시 왔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집에 있을 때 경찰복을 입고 허리에 권총을 찬 전 여친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셰리는 아버지에게 울면서 존과 전 여친이 몰래 만나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이 단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그래도 존을 신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 여친이 갑자기 셰리의 사무실에 나타난 것을 아버지에게 또다시 말했습니다. 여친은 직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셰리에게 자신과 존 사이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존을 가질 수 없다면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을 거야. 셰리가 살해되기 전 아버지에게 전 여친 경찰이 자신을 미행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셰리의 아버지 넬슨은 딸이 사망한 후 마이어 형사를 찾아갔었답니다. 아버지는 존의 전 여자친구 여성 경찰관을 조사해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마이어는 조사를 하지 않고 먼저 존에게 물었습니다. 존은 전 여자친구가 살인범일 가능성을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마이어는 존의 말만 믿고 넬스의 증언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이어는 스테파니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대화 내용만 문서화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2009년 너틀이 사건 파일을 열었을 때 넬스가 스테파니를 지목한 의심과 존의 해명이 문서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1988년 넬슨은 딸의 살인범 여성 경찰관을 수사해달라고 경찰국장 데릴 게이츠에게 편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넬슨은 형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지만 무시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하기만 했습니다. 2009년 넬스가 너틀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너틀 형사는 모든 것을 듣고 넬스의 인내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너틀은 넬스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넬스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눈물로 변했습니다. 스테파니와 그녀의 남편이 베테랑 경찰관이기 때문에 너틀과 두 명의 형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테파니가 수사 사실을 미리 알면 방어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며 살인범이 아닐 경우 불명예를 주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브라는 코드명으로 다른 동료들이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스테파니의 의문점은 점점 깊었습니다. 스테파니는 순찰관으로서 많은 강도 사건을 다루었고 현장을 조작하며 동료들을 속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틀 형사는 출근 기록을 검색하고 사건이 발생한 1986년 2월 24일 스테파니가 휴가를 사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스테파니가 휴가 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총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사건 발생 13일 후 스테파니는 샌타모니카 경찰서에 공용 총기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마이어 형사가 1986년 스테파니를 조금만 조사했다면 23년 전에 의혹을 밝혀냈을 것입니다. 너틀 형사와 동료들은 일주일 동안 스테파니를 미행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스테파니는 입양한 딸과 쇼핑을 하다가 음료수를 마시고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버렸습니다. 이틀 후 너틀 형사에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DNA가 일치합니다. 2009년 6월 5일 고위급 경찰 탐정이 된 스테파니의 체포 과정은 드라마틱했습니다. 스테파니가 수사 정보를 알게 되면 강하게 저항할 것이기에 스테파니가 모르는 두 형사가 신문을 막기로 했습니다. 두 형사는 스테파니를 찾아가 미술품 도둑 용의자를 신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테파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하구금센터의 입구에서 규정대로 총기를 맡겼습니다. 스테파니가 신문실에 들어갔을 때 용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셰리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스테파니의 이름이 사건 파일에 나왔기 때문에 스테파니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비공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스테파니가 증인처럼 느끼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테파니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일이라고 했지만 형사들의 유도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셰리를 만났다고 인정했습니다. 1시간 후 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DNA 증거가 있다고 스테파니에게 DNA 샘플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스테파니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으며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두 형사에게 화를 내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도 안 돼 터무니없어라고 외쳤습니다. 경찰은 스테파니의 집과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1980년대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존에게 향한 사랑과 좌절감이 수차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컴퓨터에는 여러 번 존의 이름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테파니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2012년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살인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스테파니는 복수를 추구하는 버림받은 연인으로 악명을 얻었습니다. 검찰은 스테파니가 질투심에 셰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FBI 범죄 전문가는 셰리의 집에서 발생한 사건은 범인이 강도 사건으로 조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당시 52세 스테파니가 1급 살인죄이며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녀는 27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스테파니는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말 14년을 복역한 스테파니는 가석방 신청을 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스테파니는 처음으로 셰리를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셰리의 가족은 스테파니의 가석방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셰리의 가족들은 청문회에서 자신들의 고통을 증언을 했으며 살인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을 활용한 사기꾼으로 묘사했습니다. 2024년 5월 24일 연인을 살해하고 20년 넘게 살인사건을 숨겨온 전직 경찰 수사관이 석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석방 관계자들의 결정을 보도했습니다. 1993년 마이어 형사의 후임 형사는 새로운 단서가 부족하여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셰리의 아버지 넬슨은 DNA를 사용하여 증거를 테스트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는 경찰청 자금이 부족하여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넬슨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지만 형사는 경찰청 규정상 용의자가 있을 때만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샘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셰리는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존과 스테파니는 DNA가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27년 동안 멋진 삶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존은 경찰에 스테파니가 의심된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 사건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과거 경험에 의존하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용의자가 경찰일 때 본능적으로 조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